오늘은 바쁜 아침 시간을 위해서 10분 메이크업 간단하게 해보자, 세원아. 자, 피부를 먼저 보습을 해주자. 그래서 오늘은 세럼 타입. 그래서 트러플 오일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한번 요거를 쉐이킹해서 얼굴 전체에 충분히 보습을 해주자. 충분히 보습해주고. 약 평상시에 엄청 건조해가지고 크림 많이 바르면 화장이 엄청 밀리더라고요. 맞아. 그런 때는 너무 오일리한 제품들을 갖다 계속 켜켜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산뜻하게 워터리를 기본으로 해서 끝에가 오일리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 요즘 나도 이걸 지금 계속 나한테도 지금 뿌려서 쓰고 있는데 오늘 세훈이한테도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어. 자, 이렇게 해서 보습이 준비가 되면은 항상 우리 자외선 차단대 잊지 말아야 되잖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자. 그래서 요거는 에센스가 가미돼서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러더라고. 보통 백탁 현상도 있고 좀 뻑뻑하잖아, 선크림이. 요거는 약간 부드러워서 쓰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선크림 어떤 거 쓰니? 저 라루시 보지. 오, 그것도 좋아, 맞아. 부드럽고 순하고. 근데 제가 되게 건조한 걸잘못 써가지고. 근데 지금 라루시포제보다 조금 더 촉촉하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약간 그런 매트한 재질의 그런 선크림을 발라도 좋고, 내 생각에는 20대 한 중반 이후로 가면은 조금 더 촉촉한 이런 에센스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주면 피부가 훨씬 더 부담스럽지가 않겠지? 아침이니까 파운데이션과 여러 단계를 건너뛰고 쿠션을 발라줄게. 뭐 파운데이션은 어떤 종류 써? 안 써요. 뭘로 하니 그러면? 화장을 잘 못해서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썼더니 되게 때 밀리는 것처럼 아하. 크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크림 바르고 쿠션을. 그러니까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호환 있잖아. 호환이라는 네. 말. A와 B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같이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써야 되는데, 아마 그 처음에 기초 단계에 너무 오일리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선크림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거든. 항상 기초 단계는 띡한 제형을 갖다가 한 번에 보습을 해주기보다는 얇은 제형, 워터리한 얇은 제형을 여러 번 발라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보습도 잘 되고 화장도 잘 먹고. 지금 되게 그래도 촉촉한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트러플 오일인가? 그게 들어있다 그러더라고. 보통 우리 친구들이 바르는 대로 나도 그대로 그냥 그 어플리케이터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 뽀드락진 않네, 여기. 자, 입으로 살짝 그려주자. 정면 볼게. 세원이는 뭐 아이브로우가 너무 예뻐요, 지금. 사실은 뭐 그닥 많이 필요는 없는데, 머리 색깔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살짝 브라우니쉬한 그런 펜슬을 살짝 써서 그냥 색깔을 살짝 넣어줄게. 세원이는 뭐 배우 쪽으로 준비하고 있지? 네. 배우 중에서도 뭐 뮤지컬 쪽 아니면 뭐. 전 영화 쪽 하고 싶어요. 멋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여기 패션 매거진에 많이 나오던데, 뷰티 화보에. 멋있더라. 최근에 시작하게 됐는데 엄청 재밌어요. 뭔가 마냥 예쁘게만 나오지 않고 맞아. 되게 신기한 메이크업이랑 하는데 언니 너무. 몇개 봤어, 니거 나온 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촬영장에서 세원이 왜못 봤지? 막 이랬다니까. 맞아, 모델 일로 이렇게 하고 또 경험 쌓아가지고 여러 가지 얼굴 연구해서 배우 되면 참 좋겠다.
나중에 뭐 우리 홍수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못 보겠다 너를. 그치? 쉐도우. 저번에 봤던. 좋아요와 구독하기 너무 중요하다며 홍수 메이크업에. 자, 아침에는 뭐 섀도우까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약간 연한 펄기 있는 거 그냥 가뿐하게 발라주자. 뭐 거한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자 그러면 너무 메이크업이 과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요것만 발라도 너무 예쁘다. 자, 다음에 눈매를 조금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펜슬로 많이는 안 할게. 그리고 세원이는 언니가 약간 눈매 안쪽에다가 약간 더 여기 네. 라인 처리를 했어. 왜냐면 미간이 살짝 넓거든. 근데 너무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아이라인을 잘못하면 되게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라인을 할 때는 앞에다 하긴 해요. 아, 그래? 살짝. 그래야 눈이 조금 길어 보이고. 밑에 볼게. 앞에다가만 살짝 하면 좋고. 무슨 말인지 알아. 세영이처럼 이렇게 눈매는 예쁜데 오히려 라인 처리를 하면 답답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리퀴드나 이렇게 쨍한 그런 아이라인을 쓰기보다는 항상 펜슬 라인을 쓰고 스머지를 시켜야 돼. 그래야 뭔가 다 확장된 느낌이 나거든. 자, 그 다음에 뷰러를 해주자. 뷰러는 그냥 기본으로 할게. 요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 뭐 C컬이 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그리고 사실은 언니 같은 경우는 일할 때 그 화보 찍을 때에는 이 뷰러를 심지어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 뷰러를 안 함으로써 그 은은하게 나오는 무드가 있기도 하거든. 자, 마스카라는 살짝 그냥 내 속눈썹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느낌으로. 근데 뷰러를 하면 엄청 달라지는 눈들도 있더라고. 굉장히. 저는 좀 눈이 좀 커지긴 해요. 그렇지. 그때 그 모델 중에서 어떤 분인데 이름을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뷰러를 하면 안 돼. 그런 눈도 있어. 자, 그럼 언더를 살짝 이런 브라운이시나 피치 계열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위에 볼게. 언더도 그냥 위에 눈매랑 연결시키는 정도?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정면 볼게. 앞에 살짝 약간의 음영을 좀 줄게, 섀도우로. 자, 입술을 먼저 가자. 입술은 데일리니까 그냥 연한 거 바르자. 언니가 그래서 요건 약간 벨벳 제형인데 해주라. 이거 진짜 근데 많이 써요. 그치, 요즘 뭐 아가씨들 아주 다 이거 바르더라고. 딱 냄새가 딱 이건가? 아 해서 구각 부분 요런 부분도 다 살짝 넣어주고 다 바른 후에는 안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더 주고. 이렇게 세원이처럼 적당히 도톰한 그런 입술이라든가 그런 입술은 약간 왜 아웃라인이라 그래서 위로 좀 더 입술이 조금 더 이렇게 도톰해 보일 수 있도록 더 확장시켜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스머지 시키면 좋아. 면봉도 좋고. 그런 거, 요런 거, 남은 걸로 블러셔. 아침에 바쁘니까 블러셔도 줄 수 있고, 턱 항상 블러셔 약간 연결시키는 거 알고 있었니? 여기. 요게 블러셔가 연결되는 얼굴, 기능이 있고, 얼굴이 딱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전 입술 남은 걸로 벌 하기는 해요. 그치, 네. 그런 게 센스야. 바쁜 아침이니까. 파우더 살짝 해주자. 오래 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뭐 퍼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해주셔도 좋고. 아, 이쁘다. 끝났네? 10분 메이크업? 자, 이제 그만할게. 요 정도로 해서 아침 데일리 간단하게 하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뭐, 직장도 가면 좋을 것 같아. 어때세요, 누나? 거울 볼까? 되게 괜찮은 것 되게 괜찮아? 같아요. 네. 내추럴하니. 그리고 또 직장이나 학교 가면은 또 중간중간에 화장이 무너지기 네. 마련이거든? 그럴 땐또 약간 조그만한 파우치 정도 가져가서 그냥 간단하게 아주 얇게 수정 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살짝 뭐 밤이나 이럴 때 조금만 추가해주고 이런. 아우, 센스가 아주 좋아요. 세연아, 오늘 고마워. 네.